인간인데 법원의 필요이 기분이 좋지 않죠. 아 근데 이 시대가 이 정도구나 이런 생각입니다. 억울한 사람들이 많습니다. 저도 그 억울한 사람들을 제가 보도하는 사람이었는데 여기 선거에 대해서는 유감스럽습니다. 제가 보도한 게 하지만 박근혜 친척이 친척 간에 살인 사건이 있었습니다. 살인을 하고 자살을 했는데 박근혜 박지만이라는 이름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2년 넘게 열심히 취재해서 충실하게 보도했습니다. 그 어떤 기사보다 어렵고 힘들었습니다. 사실 굉장히 위협도 많이 받았습니다. 살해 위협도 많았습니다. 하지만 뭐 도전했고요. 열심히 했습니다. 저는 기자로서 열심히 했다는 거 말하고 싶습니다. 기자로서 열심히 하는 게 죄가 된다면 받아야죠. 시대가 그렇다면 어쩔 수 없죠. 대단히 감사합니다. 진보 이슈를 놓치고 싶지 않다면 민중예술의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주세요. 구독.